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세비 문제와 관련해서 연일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국민 중위소득, 자, 중위소득으로 세비 받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 이어가자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중위소득으로 세비 받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자, 그런 분들은 공복으로서의 일을 못하겠다는 분이고, 이름으로는 당초 여기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 오면 안 된다는 것, 자,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2023년 중위소득은 54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소득 구간에서 가운데 있는 중간 계층 등이 받는 소득이 5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는 돈을 줄여라는 것이지 자 의정 활동을 하는데 이 제약을 둔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좌관, 비서관도 충분히 공급되고 있고 그 관련 의정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편의 조치가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180까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거기 본인이 가져가는 돈 자, 이건 너무 적다. 지금 올해에도 또 1.7%를 인상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그렇게 해서 자, 1억 5,700만 원이 됐습니다. 자, 1억 5,700만 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180개 가까이 되는 이런 특혜에다가 그리고 비서관, 보좌관, 또 사무실까지, 차량까지 자, 이렇게 보면 연간 국회의원들이 그 외에 의정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치면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비를 1억 5,700만 원 가져가는데 이거를 한 6천만 원 정도 선에서 절반 정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절반 정도 줄인다는 것, 이게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지 의정 활동에 위축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 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사람이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집에 저축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명의식으로 가지고. 그래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지. 처음부터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한다. 이렇게 하면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그래서 돈봉투 사건이 생기고 이재명 같은 저런 여러 가지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런 데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철저하게 자기 소명의식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이 직업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절반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장기표 선생 등을 비롯해서 특권 폐지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국회의원들은 봉사직이다. 그러니까 무보수 이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려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특권을 제안했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특권 제안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그리고 자기 당에서 규칙 사유가 있어서 보궐선거를 할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 또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자,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졌을 때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세비를 반납한다는 등 자,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국회의원이 지금 연봉이 1억 5,700이 되고 여러 가지 특기가 있으니까 너도 나도 국회의원 하려고 그야말로 국회의원 되면 로또다 신분이 수직 상승된다. 이재명 같은 자가 지금 가만히 놔두면 밖에 나와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감옥에 갈 자인데 그런데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놓으니까 완전히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당대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그야말로 신분이 갑자기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나도 이 범법자들이 자꾸 뛰어들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도 하는 겁니다. 조국이 국회의원 달려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 이성윤이 배지를 달려고 하는 것도 신성식 검사장이 배지를 달려고 하는 것도 자 전부 다 이게 지금 황운하가 달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전부 다 자기 방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돈 플러스 그리고 자기 구속되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낸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져가는 돈만 줄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자, 국회의원은 보좌관 등의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세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한동훈 위원장.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 중위소득이다. 자, 중위소득을 받는 사람 상당수는 일을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중간 소득을 받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만 들어오면 더 많은 돈, 더 좋은 대접, 그리고 더 나은 대우를 해달라. 자,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갑질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마구 공격하고 뭐 욕설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행태를 보면 정말 가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하라고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아줬던가. 자, 국민의 이 대표 인물이 저런 사람들인가. 전과자에다가 갑질에다가 혐오 발언에다가 이런 걸 보면 정말 기가 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대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정 활동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미 은퇴한 나이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있으면서도, 자, 그러니까 뭐 연봉 1억 5,700을 받아가니까 이거야말로 로또 중에 로또다. 야, 이 국회의원 되고 나면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각 정부 기관에 가서도 큰 소리 치고 자료 내놔라. 이렇게 하면은 자료 다 구신구신하고 내놓고 해외 가더라도 공간에 연락하면은 이 공항에 나갈 때부터 VIP 대접을 받고, 그러니 밖에 나가서도 뭐 이 차량을 대기해 놔놓고 저 공간에 가는 곳마다 뭐 만찬, 오찬, 파티 열어주고 이러니까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소득, 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국회의원을 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같은 극한적인 대립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당 국고 보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 그것을 먼저 해야 해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립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자체를 공기로서의 개인 돈이라든가 돈을 따로 받아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제도가 있어서 자, 세비를 중위소득으로 맞춰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자체를 자, 공기로서, 정치 자체를 우리 사회에서 자, 이 사회적인 아주 공적인 가치를 가진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돈을 받아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개 보면 정치인들이 무너지는 게 정치 자금을 받았는데 그게 왜 정치 자금이 들어간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욕심을 내고 또 돈 탐욕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노웅래 같은 경우는 집안에 현금을 3억까지 재놨더라. 그리고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돈 세는 소리 보시락보시락 난다고 해도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는 거. 아니, 영장이 기각된 거 아니죠. 여기 보면 그 국회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을 기각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특권들을 다 갖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딱 뜨면은 뭐 보좌관들, 비서관들, 우리 영감님 뜻이다 이렇게 하니까 막 모두가 구신구신 하니까. 그러니까 딱 한 2, 3개월 선거 기간 동안에만 얼로 지내다가 그 다음부터는 수프 갑이 돼가지고 군림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특혜 중에 제일 큰 특혜가 돈을 집에 가져간다. 자, 그러니까 이게 봉사하러 왔다 하는 사람만 모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정치 개혁.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을 통해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이걸 진짜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